무슨 일이십니까, 유검사님? 내가 본 걸 노승희 형님한테 꼰지르면 형 뭐 되는 거 알지? 노승희 형님 깜빵 간 게 누구 때문인데? 당신이에요? 쥐새끼가? 당신이 쥐새끼냐고 물었습니다. 그래, 나다. 어떻게 됐어? 하우스에는 없고 광수의 위치 추적해보니까 화곡도 외곽 쪽에 있더라고. 가자고. 쥐새끼를 잡는 놈한테 조직 전체를 다 준다. 광노승이 이 말을 한 얼마 후에 지순이가 나를 찾아왔다. 그러니까 형님, 자기가 20년 전 우리의 대화를 녹음했고 태수가 그 테이블을 어딘가에 숨겨놨다는데 광노승이 출소하면 그걸 넘길지도 모른다면서 나한테 제안을 해왔다. 자기가 지역구를 접수할 동안 괴수의 시선을 돌려주면 괴수를 죽이고 나한테 그 테이프를 전해주겠다. 구치순과 김덕환 소재 파악이 안 되던데 당신이 죽였어요? 약속한 대로 마실장까지 대타로 세워줬는데 지순이가 내 뒤통수를 치려했고 김덕환이도 그랬다. 지순이는 어디로 세운 거야 이거? 어? 어이, 김덕환! 지순이는 너한테, 김덕환이는 네 동료 형사한테 나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둘 다 믿을 놈들이 못되지. 당신이 쥐새끼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. 맞아. 어차피 그 놈들도 진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. 근데 나는 그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게 싫어. 그 테이프 만든 게 나이팅게일 너냐? 그래, 내다. 웃잘래.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. 분수에 좀 맞게 살아라. 분수에 맞게 좀. 니까지 놈이 그거 돼서 뭐하려고? 김덕환이나 지순이나 둘 다 욕망에 눈이 멀었어. 도박에 눈이 먼 괴수랑 다를 바가 없지. 욕망에 눈이 멀면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법이야. 내 예상이 맞다면은 지금쯤 서로 둘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겠지. 테이프 주고 조용히 끝내자. 그 니끼가 니가 뭔데 달라말라 지랄해 썼는데. 테이프 내놓으라고 이 새끼야. 니한테 주모. 나는 막 그냥 팍 뒤집히라고. 니가 우리 넘긴다고 씹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. 없던 일로 할 거니까 제발 테이프 좀 달라고 이 새끼야. 지랄 쌈을 한 주먹 싸 드세요. 빙신 같은 새끼야. 꼭 피를 봐야겠다. 어? 너 오늘 그 흰 옷 버린다. 니는 오늘 뒤집어. 검거 중에 사살이란 것도 있거든. 경찰은 사람 죽여도 깜빵 안 가, 이 새끼야. 하나 한번 쏴봐. 예! 10년 지기 친구들까지 죽일 만큼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으세요? 명심해라. 강한 자의 말은 명언이 되고 약한 자의 말은 변명이 된다. 그게 세상이야.